싫어하는 인생공부 송이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이복입니다. 오늘은 하이쿠 순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바쇼의 도반이었던 소라라고 하는 하이진이 있습니다. 소라의 작품 읽어보겠습니다. 여덟 겹 페랭이꽃 소라. 겹이라 하면 여덟 겹 페랭이꽃 다름 없겠네. 잘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간단하죠. 하이쿠는 본래 이렇게 다 간단합니다. 17자밖에 안 되니까요. 제목이 없는데 뭐 굳이 방금 읽었던 하이쿠의 제목을 이야기하자면 여덟 겹 페랭이꽃, 이것은 꽃 이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네요. 뭐 계절에 피는 꽃이니까 개어, 즉 기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 소재가, 제재가 바로 하이쿠의 키워드가 되는 것이죠. 계절 감각을 드러내기 위한 키워드입니다. 이것은 배경 이야기를 알아야만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렇습니다. 바쇼는 정주하고 안주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한 곳에 머무는 것을 싫어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녔으니, 우리나라로 하면, 물론 바쇼는 17세기 후반, 18세기 초반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19세기 때의 우리나라 김사갓하고 비슷한 그런 시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절대 정주하고 안주하기를 거부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시심을 굉장히 촉발합니다. 저는 여행을 다님으로써 시를 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새로운 경험이고 새로운 기분이고 새로운 느낌이니까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그 여행시가, 여행을 소진한 시가 별거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제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봐집니다. 바수는 여행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시를 써서 바로 일본 하이쿠의 레전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본다 하면, 이 사람이 한 곳에 정주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시를 쓴 것은 상당한 뭔가 의미를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지난번 시간 공부한 것을 한 번 더 반복한다면, 하이쿠는 하이카이의 발상 전환을 기한 새로운 문학 경향이다, 혹은 새로운 장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 작품의 작자가 소라라고 했는데, 한자로는 정량이 되겠어요. 정량인데 일본말로 하면 소라가 되는데, 바소의 도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도반에 대한 개념은 중립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뜻개침으로 하나는 도반하면 길벗, 그러니까 바쇼와 늘 함께 길을 다녔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도반이라고 하면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뭐 사상적으로나 구도의 측면에서 뜻을 같이 한 사람, 그러니까 선인들끼리 같이 도를 닦는 사람을 도반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이쿠의 도반이다. 하이쿠를 발전시키자고 뜻을 같이 한 사람이다. 동지다. 하이쿠의 동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바쇼와 소라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한 번은 어떤 시골에 가서 농부집에서 하룻밤 자고 더 어느 가야 할 곳을 가는데 큰 벌판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일하고 있는 농부에게 소라가 묻습니다. 어떠한 그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이 여행자에게 있어서, 나그네에게 있어서 길을 잘못 들어선다는 것은 아주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길을 잘 살피면서 가야 합니다. 그걸 물어보니까 농부가 일하다가 일하는 것을 멈추고, 여기가 이 벌판 끝에 여러 갈래 길이 있는데 처음 온 사람들은 길을 잘못 들어서기가 십상이다. 내 말 두 마리가 있는데 이 말을 빌려줄 테니까 이 말을 타고 당분간 가서 말이 서 있는 곳의 길로 따라가면 된다 합니다.
그래서 고맙소 하면서 말을 타고 뭐 천천히 갔겠죠. 그때 두 명이 농부의 아들과 딸, 뭐 초등학생 나이쯤 되겠죠. 소년 소녀가 아들과 딸이 이렇게 조금 뛰는 걸음으로 쫓아오고 있습니다. 말이 쓴 곳에 말을 다시 거두어서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길 앞에 이 말이 서요. 그래서 말에서 내려서 저 뭐 반쯤 뛰어오고 뭐 걷는 둥 뛰는 둥 해서 따라오고 있는 두 소년 소녀에게, 그 농부의 아들 딸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여자 소라가 여자의 애에게, 그 농부의 딸에게 묻습니다. 너 이름 뭐니? 하니까 가사네요 하거든요. 일본말 가사네란 말은 우리말로 하면 겹, 한 겹, 두 겹 할 때 겹입니다. 가사네요 하니까 그래 하면서, 이 소녀니까 얼굴이 홍조가 띄고 있거든요. 그 홍조 띈 모습이 약간의 분홍색, 연분홍색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연상하면서 팔중 열 겹으로 된 페랭이 꽃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너희들 고맙다 하면서 동구름이를 말 안장 위에 얹고 말을 돌려 보내줍니다. 상당히 인정을 느끼게 하는, 인정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인정이 많다, 인정주의가 맞아요. 한국이나 이거 섭속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일본에도 왜 그 저 인정이란 게 없겠어요. 그래서 돌려주고 나서 그날 하이쿠 한 편을 짓습니다.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그 소녀 아이를 생각하면서, 가사네요 하니까 겹이거든요. 겹이라 하면 여덟 겹 페랭이 있고, 이것은 꽃 이름입니다. 고유명사입니다. 다름없겠네. 5, 7, 5 이렇게 우리 말로 말 자수율에 맞춰서 그렇게 해봤습니다. 겹이라고 하면, 가사네라고 하면 여덟 겹 페랭이 있고 꽃 이름인데, 한자로는 팔중 이렇게 되어 있는 그 꽃인데, 일본 사람들은 팔중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꽃 이름, 식물 이름에 팔중이 참 많은데 반드시 여덟 겹이라고 해서 팔중이 아니에요. 여덟 겹 이상 되는 것도 그냥 팔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울산에 겹동백이라는 게 있어요. 남쪽지방에는 동백꽃이 많지 않습니까? 동백꽃을 피우고 여름에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 가지고 안에 그 저 기름을 안에 그 채취합니다. 그래서 동백은 인간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꽃나무다. 꽃은 보통 겨울, 봄 이때 핍니다만 꽃보다는 여름철에 거두어드리는 열매가 아주 중요하죠. 아주가리 동백 뭐 이런 말 갖다 쓰지 않습니까? 머리카락 좀 반짝거릴 때도 이렇게 동백 기름을 바르고요, 여자들. 그런데 울산에 겹동백이 있는데 꽃이 여러 개 반려되어 있는 그것이 우리나라 문헌에도 나오는데 임진왜란 이후에 이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또 임진왜란 때 카토 키요마사가 울산성을 점령하고 있을 때 아주 진귀한 꽃이거든요. 이것을 자기가 일본에 돌아갈 때 가지고 갔어요. 그 일본에 지금도 울산 겹동백 이 안에 그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 10년, 10여 년 됐습니까? 떠드는 울산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그것을 다시 씨앗을 채취해 가지고 울산에 와서 다시 심었습니다. 무슨 뭐 몇백 년 만에, 뭐 정확하게 뭐 400 몇십 년쯤 됩니까? 하여튼 수백 년 만에 울산 겹동백의 귀향이다 하면서 막 신문에도 많이 났는데, 일본식 이름으로는 이것을 오색, 한자로 하면 오색 팔중 산춘이라고 해요. 흩어지는 동백꽃, 산춘, 춘자가 한자로 나무목변의 봄춘자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죽나무입니다만 일본에서는 동백이라고 합니다. 일본말로 스바키라고 했어요. 하여튼 오색 팔중 산춘이 울산 겹동백이다. 반드시 여덟 겹 꽃은 아니다. 색깔은 다섯 가지고요. 이 겹은 하여튼 여덟 겹, 꽃잎은 여덟 겹 넘는, 예, 그러한 울산 겹동백이라고 하는 진귀한 꽃이, 뭐 팔중이라고 하는 한자를 사용을 했듯이 일본 사람들은 팔중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팔중이라는 한자가 들어가 있는 페랭이 꽃 이름이 바로 여덟 겹 페랭이 꽃입니다. 여덟 겹 페랭이 꽃이 약간 연분홍이 감도는 그런 색깔이라고 하는데 저도 아직
본 일은 없습니다. 그 소녀를 8겹 페랭이 꽃에 비유하면서 이 시를, 이 하이쿠를 쓴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소라라고 하는 사람이고 바쇼의 길벗이요. 또 그리고 하이쿠 동지였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하이쿠 순례 세 번째 시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겹 페랭이꽃 소라. 겹이라 하면 8겹 페랭이꽃 다름 없겠네.